예. 어때요? 지금까지 한 거? 어려워요? 쉬워요? 뭐 할만해요? 어렵다. 쉽다. 할만하다. 오케이. 예. 저기 그 좀 전에 저가 한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저가 유튜브 라이브로 올리면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 유튜브 쪽으로 그 동영상이 제대로 전송이 되긴 하는데 너무 느리게 간다고 그래서 저가 OBS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저가 예, 데이터를 유튜브 쪽으로 전송을 해주는데 저 노트북에서 프라이어티를 낮게 줘가지고 지금 그 비디오가 송출이 늦게 돼서 프라이어티를 좀 맥스로 올려준 거거든요. 예.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 정의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파이썬에서는 함수 종류가 뭐 굉장히 많을 텐데 저가 아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종류를 설명을 했고요. 아, 오늘 간단하게 두 번째 거 설명을 할 거고 세 번째 거는 좀 이해하려면 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상당히 간단해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설명하고 이제 세 번째 거 설명해 보는데 세 번째 거는 오늘 못 끝날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거는 이런 종류를 했어요. 아, 여기 이 점이 두 개 찍혀야 되고요. 점이 안 찍히면은 에러 뜹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걸 받아서 어떤 작업을 해 주고요. 그걸 리턴을 해 줘요. 근데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인풋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웃풋이 없으면 none이 리턴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함수가 해주는 작업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냥 야매로 그냥 함수 잠시 만들고 써먹고 버릴 것들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를 define해서 쓰는 게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냥 야매로 만들어서 쓰고 버리는 그런 종류의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함수를 lambda expressio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lambda. 그래서 여기에 argue가 들어가고요. 아규먼트가 들어가고 return something.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 써보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나중에 쓸 때 다시 보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쓸 거냐면 아규먼트 3개 받아서 그걸 더해서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죠. 이렇게 람다 펑션으로 이걸로 해보고
오케이. 이렇게 해보죠. 저는 스타 썼으니까 인풋이 몇 개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다 더해가지고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웃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람다 펑션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XYZ 하면 그걸 더해서 리턴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고요. 이걸 F1이라고 그럴 거고, 이걸 F2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함수를 두 개를 정의를 했거든요. practically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input이고요. 이게 리턴 값이에요. 이게 람다 펑션이에요. 람다 익스프레션. 그래서 F1에다가 1, 2, 3 집어넣어 보고요. F2에다 1, 2, 3 집어넣어 보죠. 처음에 오래 걸려요. 처음에 오래 걸리는 이유는 얘가 워밍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부터는 좀 빨라져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거를 시동을 걸으면 처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메모리에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메모리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세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빨라집니다. 됐죠? 이게 람다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리고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때는 보통 이름도 안 줘요. 이름도 안 주고 이게 typically 어떤 펑션의 아규먼트로 들어갑니다. 아, 그 얘기하니까 하나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이 펑션도 오브젝트예요. 펑션도 그러니까 이 파이썬은 오브젝트 오리엔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든 게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펑션도 펑션의 아규먼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typically 이 람다 익스프레션이 함수인데 typically 람다 익스프레션이 사용되는 거는 펑션의 아규먼트로 많이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F1이라는 함수가 펑션의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이그젬플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뭘 할까? 오케이. F1, F2 있으니까, 뭐. 하고 x 해서 이거는 f1으로 계산한 값하고 f2로 계산한 값이 같으냐 그거를 디텍트한다고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두 개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개 함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F라는 함수는 뭐냐면 이 두 개 함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한 값을 주는지, 여기 뭐 F1, F2라고 그러지 말고 GH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F라는 함수는 지금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G랑 H가 있는데 이 G하고 H가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지 체킹하는 함수라고 해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function is a first citizen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first citizen이라는 거는 뭐냐면 second citizen, third citizen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프리빌리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function도 function의 argument로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F1 집어넣고요. F2 집어넣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function을 집어넣은 거예요. function 안에다 function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 2, 3에 대해서 1, 2, 3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에러가 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F1하고 F2는 숫자 3개가 들어오는 걸 바라는데 지금 저가 투풀을 집어넣어 줬거든요. 에러가 뜨겠죠? 예, 에러가 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F1하고 F2는 숫자 3개가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가 투풀을 하나 던져줬거든요. 그러니까 3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만 받았어요. 그래서 에러가 뜬 겁니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F1하고 F2는 위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얘가 뭐를 expect 하냐면 인풋으로 숫자 3개가 들어오기를 expect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드에서는 제가 뭘 줬냐면 투풀을 던져줬어요. 숫자 3개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언패킹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숫자 1, 2, 3이라는 투풀을 줬는데 그걸 언패킹을 해서 1, 2, 3을 세 개의 숫자로 인식을 할 거예요. 트루죠. 예, 오케이.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함수를 정의하는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요거는 typically 이름도 안 줘요. 지금 F2라고 이름을 줬는데 요거 사용할 때는 typically 이름도 안 주고 그냥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오케이 여기서 한번 사용해 보죠. 칼리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람다 익스프레션이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티피칼리 이거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펑션 아규먼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람다 익스프레션은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함수예요. 한번 쓰고 버리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름도 안 줘요. 티피칼리 그냥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종류의 함수를 설명을 했습니다. def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정의하는 함수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lambda expression을 설명을 했습니다. lambda expression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도 typically 안 줘요. 그냥 만들어서 쓰고 버리는 함수예요. 오케이. 세 번째 종류의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파이썬을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stat 패키지를 사용을 할 텐데 거기에서 보면 이 종류의 함수를 그냥 계속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파이썬을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파이썬은 아주 아주 생기초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다르게 쓰면 막 에러 뜨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려면 여러분이 사용을 해봐야 돼요. 사용을 해보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외의 방법으로 조금만 틀려도 에러가 날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파이썬 문법에 에서 파이썬이 디자인한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 학기에 제가 강의한 수학과 프로그래밍인가? 그거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 한 학기 동안 파이썬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세 번째 거는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소드를 먼저 사용을 해보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볼게요. 리스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empty list 하나 만들어 보죠. 이거 empty list예요. 그래서 여기다 for loop를 쭉 돌리면서 1, 2, 3, 4, 5, 6, 7, 8, 9, 10을 쭉 추가를 해서 그걸 프린트를 해 보죠. 1, 2, 3, 4, 5, 6, 7, 8, 9, 10까지 할게요. 그러면 for i in range 10. 이러면 안 돼요. 저는 1부터 10까지 추가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0부터 9까지 나옵니다. 0부터 9까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어떻게 하는지 해보죠. 자, 이게 메소드입니다. 리스트에 지금 이건 empty list예요. append 메소드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스펠링인데. 그래서 요거 할 때마다 프린트를 해보죠. 그래서 처음에 요게 empty list인데 저 for loop에서 0, 1, 2, 3, 4, 5, 6, 7, 8, 9를 주거든요. 그거를 리스트의 끝에다 붙이는 거예요. append를 해주는 겁니다. 요게 메소드예요.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요게 메소드라는 거예요. 예, 수업 중입니다. 수업 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세 번째 종류의 함수예요. 사용을 해보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empty list에서 출발을 했고요. 0이 들어와서 0을 append 했고요. 1이 들어와서 1을 append 했고,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그런데 우리가 1부터 10까지 append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게 1에서 출발해서 11까지 해야 1부터 10까지가 됩니다. 이 range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리스트의 메소드 중에서, 제가 보기엔 리스트 메소드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append 같은데, 오케이. 이거 리스트의 메소드입니다. 리스트에 특화된 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사용할 때 보면, 이게 보통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return을 해줄 거고, 그러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보통 함수 같으면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편하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다 점을 찍으면, 아, 둘 중에 하나예요. 메소드 아니면 어트리뷰트라는 겁니다. 어트리뷰트 얘기 안 했는데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과 관련된 변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게 오브젝트인데 여기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함수거나 변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함수면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함수가 될 수가 있고요. 함수는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함수가 아니고 변수일 수도 있어요. 변수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변수를 attribute라고 부르는데, 이게 officially는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랭귀지에서 온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파이썬 배울 적에 어떤 사람 유튜버한테 배웠는데 그 사람이 맨날 attribute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ttribute라고 계속 사용을 했는데, 이게 자바 쪽에서 온 터미널로지 같아요. 그래서 이게 officially 파이썬에서는 attribute라고 안 하고 variable인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동네가 문제가 뭐냐면, 랭귀지마다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예, 근데 저는 그냥 attribute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에 점이 찍히고 그 뒤에 뭐가 붙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함수거나 변수거나. 이렇게. 함수면 저는 attribute라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함수면 메소드고요. 근데 append는 메소드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게 리스트 오브젝트예요. 근데 투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하면 투플이에요. 투플인데 empty 투플이에요. 해보죠. 에러가 뜹니다. 왜냐하면 투플에는 append라는 메소드가 없어요. 오케이?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디렉토리를 찍어 보면 됩니다. DIR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요거 집어넣어 보죠. 요건 리스트에 관련된 리스트와 관련된 디렉토리를 찍어 달라 그런 거고요. 귀찮네. 여기서 찍겠습니다. 저기서 프린트를 좀 저런 식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append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tuple를 찍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다 tuple이라고 쳐도 될 겁니다. 여기 보면 append가 없어요. 그러니까 tuple에는 append가 없어요. set을 볼까요? set에는 어떤 메소드가 있나? 오케이. 예, 유니온 메소드가 있고, 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empty set을 만들고, 거기다 0, 1, 2, 3, 1, 2, 3, 4, 5, 6, 7, 8, 9, 그거를 set에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유니온이면은 set 유니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set이 돼서 set 유니온을 해야 되니까 그건 귀찮은 것 같고, 업데이트가 멤버십을 하나씩 추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요거가 셋이 아닙니다. 요게 요게 딕셔너리예요. empty 딕셔너리예요. 셋이려면은 empty 셋이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라고 써 있지만 이거 셋이에요. 여기다가 업데이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에러 나면 그때 봅시다. 에러 안, 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닌가 본데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뭔가 한번 찾아봅시다. set method. 제가 set은 거의 사용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python set update. 오케이. 그래서 지금, 유니온을 해주는 거네요. 지금 요게 A라는 셋이고, 요게 B라는 셋인데, A update B 하면은, A 해서 A를 프린트 해주면은, 요게 유니온이 됐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게 셋이 아니어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셋으로 요렇게 하면 요게 셋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건 투플이고. 오케이. 요거 리스트 아닙니다. 셋이에요. 그래서 A라고 요거 A라고 하겠습니다. 셋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set 오브젝트에 대해서 특화된 함수예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메소드가 리스트에 있느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리스트 지금 이게 리스트의 디렉토리인데 여기서 업데이트가 없죠. 업데이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 메소드는 리스트에는 없어요. 근데 셋에 대해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특정 오브젝트에 특화된 함수예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에 그 메소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했었죠. 그 더하기 오퍼레이션도 메소드, 내부적으로 메소드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됐었는데 투플 같은 거는 됐나? 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래서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라는 거는 오브젝트에 특화된 함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고요. 그 오브젝트에 특화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게 클래스라는 겁니다. 클래스는 보통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함수는 소문자로 typically 시작을 하고요. 오케이. 이거 클래스라고 시작할 것 같은데. 예, 클래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클래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없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A는 1 플러스 1. 그러면 1 플러스 1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1 플러스 1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러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지금 우리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깔때기는 잡혀 있어요. 디렉토리를 찍어보면 예, 기본적인 메소드는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면 이건 기본적으로 잡혀지게 돼 있어요. 여기다 찍어야 되겠네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뭐냐면 그냥 프린트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여기 처음에 셀프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셀프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냥 프린트 해주죠, 뭐. 그냥 이건 프린트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A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오브젝트예요. 메소드예요. 오케이. 셀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셀프가 뭐냐면 요게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마 요거하고 요거가 동일한 스테이트먼트예요. 돌려보죠. 똑같죠? 그래서 요게 요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지금 이거보다는 이게 짧죠? 타이핑할 때 짧죠? 자, 그래서 요게 요거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나 봅시다. 그러면 A는 타입을 찍어보면 1 플러스 1 클래스로 해서 만든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오케이, 클래스가 들어갔고요. 거기에 메소드가 printMe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printMe가 들어갔고 이 셀프가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 셀프는 요 A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A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여기까지 됐나요? 요게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정의할게요. 우리 첫 시간에 더하기 했었죠? 그 더하기는 던더 애드라는 거에 의해서 서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할 적에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보통 셀프라고 부르고요. order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그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면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간단하게 여기서도 프린트만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요게 요거를 작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돌아가냐면 돌려보고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는 돌아가는 방법은 비슷해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지금 이게 보니까 1 플러스 1 클래스고요. 더하기는 요거를 의미하고요. 거기에 셀프는 요 앞에 있는 아규먼트가 들어가는 거고 other는 뒤에 있는 아규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티피셜하니까 예, 지금부터 조금 A가 예를 들어서 A가 리스트를 받고요, B가 리스트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 만들 적에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는 지금 이렇게 할 거예요. 1, 2, 3. B는 1, 2.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를 줘요. 처음에 데이터를 주고요. 그러면 그걸 어트리뷰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라는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지금 이게 앞에 이게 지금 저 원래 코드에서 가져온 건데 인덴테이션이 지금 이 콜의 인덴테이션은 두 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덴테이션이 안 맞아서 지금 이게 뜬 건데 오케이. 여기도 셀프가 들어가고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프가 지금 A고요. 셀프가 A고 데이터는 요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요게 어트리뷰트입니다. 요게 메소드예요. 이것도 메소드고요. 이것도 메소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의 데이터 이렇게 불러보죠.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밑에다
오케이. 원래 여기 스페이스를 보통 주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좀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들 적에 아까는 요거를 안 줬거든요. 요거를 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줘서 만들면 처음에 요 함수가 작동이 돼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이걸 thunderInit이라고 부르는데 더블 언더스코어 init 해서 더블 언더스코어를 그냥 thunder라고 불러요. 이 thunderInit 함수는 우리가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를 받았고요. 그 데이터를 셀프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게 attribute가 돼서 요걸 부르면 요 데이터가 불러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뭐냐면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1 플러스 1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와 관련돼서 변수가 있고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변수예요. 셀프라고 하는 건 지금 요 A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변수를 불러온 거고요. 메소드가 지금 여기 세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thunderInit 있고요. printMe라는 게 있고 thunderAdd라는 게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다 앞에 셀프가 들어가 있어요. 셀프는 A가 들어갈 자리예요. 아까도 했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변수를 불러온 거고요. 변수를 불러온 거고 요거는 함수를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가로를 안 쳤죠. 그러면 함수 자체를 불러온 거고 함수를 실행을 시킨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함수를 실행을 시키려면 가로를 쳐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이그젠플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 본 건데요. 1 플러스 1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오브젝트와 관련돼서 변수가 있고 함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변수는 제가 attribute라고 부를 거고요. 함수는 method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불렀고요. 두 번째는 함수를 불렀는데 함수 오브젝트를 부른 거지 함수를 실행을 시킨 게 아니에요. 가로가 붙어야 돼요. 가로가 붙으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죠. 그래서 처음에 a.data 하면 처음에 우리가 1, 2, 3이라는 리스트를 줬죠. 그걸 데이터로 받은 거예요. 어트리뷰트로. 두 번째는
함수를 콜 했는데 함수를 execution을 한 게 아니고 함수 오브젝트 자체를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바운드 메소드라는 거는 뭐냐면, 설명 안 할게요.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함수 자체가 불려온 거지 함수가 실행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실행이 된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너는 왜 프린트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A print me가 execution이 일어나면 this is me라고 프린트가 돼요. 그 다음에 왜 none이 프린트가 됐을까요? 예? 예. 지금 이것도 함수예요. 근데 return이 없죠. return statement가 없죠. 그러면 default로 none을 return을 해줘요. 그러면 이 print라는 함수가 그 none을 받아가지고 그 none을 print 해준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